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19살 한다원이라고 합니다. 19살?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기 저 나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노래를 좋아하고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네. 관심이 가서 제가 참가하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가수로서의 꿈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예, 우리 여기 저 EXID 언니 알죠? 네. 예, 예. 인사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너무 예. 예쁘세요. 네. 아유, 너무 예쁘죠? 제대로 보고 말씀해 주세요. 긴장해요. 예. 근데 왜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네.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네, 네, 네. 만약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수 할 거예요? 네, 당연하죠. 아, 그래요? 오, 네. 오, 그래야 돼요. 이런 열정이, 네. 그렇지? 이런 열정이 참. 그럼요. 자, 어떤 노래 하시겠습니까? 저 개인기 하나 네. 있어요. 어떤 거요? 그 뭐지? 박효신 님의 야생화를 네. 자체 코를 넣어서 조금 짧게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들어볼까요? 야생화. 박수 주세요. 자, 야생화의 자체 에코입니다. 어느새 색이 길어지지지지진 어느새 색이 길어지지지지진 그림자자를 따따라서 땅거미미 지난 어둠 서서 그녀와 바꿨고 고운내요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저 감독님 넣은 거 아니에요? 안 넣었어요? 아 이게 눈에 꽂히죠? 예. 네. 야생화가 아니라 눈에 그렇죠? 예. 다른 거 있으면 하나 또 뭐 없을까요? 간단한 거 뭐가 네. 있을까요? 쇼 오디오 자켓도 돼요? 쇼 오디오 자켓? 그냥 얘기하듯이? 시작! 쇼쇼 오디오 자켓 키키키 오! 근데 이게 진짜 노래방 이게 노래로 해야 이게 좀 노래 더, 그럼 노래 어떤 거 그러면은 다시 한번 눈에 꽂 다시 한번 눈에 꽂 자 어느 새색이 길어지지지지 그림자자를 따따라서 재밌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오 너무 아, 잘했어요 잘한다 박수 주세요 이거 좀 아저씨가 써먹어도 돼요? 나가서 웃어 안녕하세요 웃어 박명수 에이오 꿈이 오늘 깜부자 다음번 모션 받을까 보자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